인생 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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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영화 방송. 예. 인기 없는 영화 방송. 인기는 없지만 저희들은 재밌는 영화 방송. 저희만 재밌는 영화 방송. 예. 근데 영화를 이제 아무래도 좀 대중 영화를 안 하니까 저희가 다음에 뭐 어벤져스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이제 오래 했으니까. 예. 식사할 때도 됐고. 네. 그리고 영화는 직접 봐야 재밌습니다. 근데 뭐 일일이 다 보시기 힘드니까 다들. 예. 그래도 오늘 영화는 제가 되게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를 뽑아와서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수 있으려나? 어때요? 엔님 주변에서는 제 영화 보신 분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더라고요. 남자들이요? 네. 그냥 보통 이런 네. 느낌이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남자들이 뭐, 울었다는 둥. 아, 네. 뭐, 우는 것까지는 뭐. 워낙 그 이상 동화적인 얘기라서 뭐. 아니, 그리고 남자들이 더 낭만적이에요, 이런 거에. 그런가 봐요. 네, 그 뭔가 사랑에는 더 순수한 것 같아, 남자분들이. 에이, 그건 모르겠어. 왜요?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남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성상, 남성 취향의 여성상. 네.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환타지를 자극했나요? 그렇죠. 여자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가? 그거보다 약간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남성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남자 주인공이.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근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외모적인 거 말고도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도 전부. 맞아.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왔던 소지섭 스타일. 나랑 밥 먹을래? 뭐 어떡할래? 나랑 죽을래? 그런 건데 여기 남자 주인공은 전혀 안 그러잖아요. 뭐 손 잡아도 되겠니? 너 안고 싶은데 안아도 되니? 이렇게 그럼 여자가 이쯤에서 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고 근데 물어봐야 하지 않나요? 좀 물어보셨나요? 저요? 네, 그때그때 다르죠. 네. 그게 네. 잘생긴 남자가 물어보면 멋있는 거고 못생긴 남자가 물어보면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화내고 이러지. 아니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네. 뭔가 그 상황이 이상하면 잘생긴 남자 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여자들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좀 공식처럼 짜맞춰줘. 그냥 룰을 정해줘야. 아니 나는 그 이 영화 보면서 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네.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남자들이 대부분 약간 그렇잖아요. 뭐 다 멋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숙맥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배경이 20살이니까 아직 남자나 여자 주인공 20살이니까 거기서 막 20살짜리 애들이 막 우리나라 까지고 있으면 더 이상하잖아요 영화가. 아니, 우리나라 그 드라마나 영화는 네. 남자들이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장.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사실. 네, 네. 따지고 보면 그냥 무난한 정도죠 이 남자 정도면. 무난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지 않나? 일본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일본 사람의 20살 남자라고 하면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뭐, 자세한 건 영화를 보면서 얘기하죠. 이 영화의 제목은 제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제목에 다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전 근데 사실 제목만 봤을 때 처음 이해를 못했어요. 이 영화 내용을 보고 나서 알았지. 영화 제목이 나는 내일의 어제 너와 만난다. 나는 내일 그거죠. 맞아요.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네. 영어 제목은 쏙 들어와요. My tomorrow, your yesterday. 가 영어 제목이에요. 쏙 들어오지 않나요? 좋네요. 네, 오히려. 네. 전 제목만 봤을 땐 뭔 얘기인가 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봤어요. 그냥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아무 영화나 보자, 이런 생각에 그냥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신선했어, 저한테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이 신선한지. 어떤 재밌네요. 면이요? 네. 일본 영화 약간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사실 제가 찾아보진 않거든요, 전혀. 일본 영화 중에 제가 찾아보는 영화는 약간 좀 호러나 약간 코믹 약간 이런 유지 이런 사실 멜로는 근데 그렇게 안 봐서. 이게 멜로가 거의 보면은 20대 초반. 네. 아니면 10대 고등학생들 멜로가 되게 많아요. 이런 이런 느낌에 이런 화면과 이런 배경과 예쁜 남자 여자 주인공들. 어 일본 영화에서는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주로 다들 짱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학창 시절 누구 괴롭히고 빵 셔틀 나오고 다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일본 영화 이걸 좀 아름답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좀 이런 젊은 남자들이 청춘 뭔가 청춘 스타일? 약간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약간 이런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데 일본 영화에서는 그냥 좀 예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더 부각돼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쁜 영화 같아요. 네, 네. 일단 이 감독이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찍은 영화들이 다들 이래요. 감독 이름이 마키 타카이로인데 다른 영화들이 언덕길의 아폴론, 선생님 좋아해도 될까요? 제목부터가 푸른 하늘 엘 이런 거 제목부터가 되게 좀 청춘 달달 느낌에 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본 영화들은 없네요. 아 그래요? 네. M님은 잔인한 영화 제가 특이하고 아니요 그래도 너의 초장을 먹고 싶어. 그거 재밌어요? 그냥 그것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좀 아니 물론 다르지만 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제목은 끔찍한데.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 근데 그 영화 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어쨌거나 끔찍해 제목은. 일단 이 감독 사주 한번 보고 네. 갈게요. 사주 본원이 갑인년 임신월 이민일주고요. 차력법이 갑인년 갑술월 무자일주예요. 사주가 되게 좋은 사주입니다. 이 감독이 찍어서 되게 잘 돼요. 이런 사주 정도면 뭐 사실 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 감독들 사주들이 좋은 편인데도 거기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주인데다가 이 차력법 쪽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무자일주에서 갑술월 그쵸? 갑목이고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이 무자일주들은 이런데 재능도 있으니까 나름 무자일주들이요 돈만 밝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심리적이나 철학적인 면에도 다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찍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뭘 원하는 느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소설 저는 영화가 먼저 나왔는지는 몰랐는데 소설이 있다고는 알았는데 네. 아, 원작이 소설 굉장히 인기 소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여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약간 귀연이 소설 같은 건가 봐요. 옛날에. 웹소설? 예? 웹소설? 웹소설, 예. 왜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나. 아니, 그냥 너무 이렇게 아기자기한 영화들만 찍은 것 같아서. 이 감독이요? 취향하고도 관계 있겠죠? 그쵸, 자기가 예, 좋아하지 않는.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더 잘 찍을 수 있는, 뭐, 능력이나 그런 게 있겠죠. 더 잘 보고. 대중 원하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뭐 나름 순수하다라면 순수한 면도 있고요. 가지고 있고. 근데 상업적으로도 놓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좀 소설로 성공한 거를 그대로 따와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양하게 연출해도 이 감독은 어느 정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기본 능력이 워낙에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되게 좋네요. 나이가 젊지 않은데도 이런 영화를 되게 잘 찍었어요. 일단 그러면 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에 이제 지하철 장면에서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지하철 장면에서 지하철을 타고 우리의 주인공인 미나미야마 타카토시 정말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영화에서 타카토시군 이러면서 정말 많이 이름을 외쳐대서 근데요. 네. 그 장면에서 꼭 배영준을 패러디한 것 같지 않아요? 아, 약간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러니까. 안경 끼고, 네. 이, 머플러 이렇게 하고, 네. 배영준을 패러디한 것, 그런 느낌. 약간, 배영준일 수도 있고, 약간,
약간 어벙벙하게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을.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배용준을 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감독이. 그렇게까지는 뭐, 예. 이 아름다운 영화에 배용준을 굳이 왜 깔려고. 그, 한류, 혐한. 혐한? 굳이 그러면서 영화를 망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연도 아니고. 음모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후쿠즈 에미. 네. 를 딱 보고, 한 번에 딱 반하죠. 네. 야, 어떻게 햇살이 그렇게, 여주인공한테 이렇게 얼굴에. 완전 예쁘게 나오라고 찍은 영화예요. 조명빨. 조명빨. 근데 처음, 딱 처음 얼굴 봤을 때 전 예쁘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요. 딱, 어, 뭐야, 좀. 근데 자꾸 보면 예쁜 얼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네, 예. 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좀, 꼬부기상이잖아요. 포켓몬의 꼬부기. 네, 꼬부기상이라. 근데 얼굴이 성형한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하나도 뭐 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탤런트 그 이민영. 어. 이민영도 닮았고. 이민영 좀 비슷하지 않아요? 수지도 닮았고요. 신민아도 있고요. 아, 신민아도 좀 있고. 네. 느낌적으로. 근데 더 뭔가 몽환적인 느낌? 그런 눈빛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 자연스러운 얼굴 느낌에 실제로 이 일본을 제가 요새 좀 가봤으니까 고마치나나랑 닮거나 더 이쁜 여자분들도 길거리에 좀 있어요. 많아요. 근데 뭔가 느낌적인 거는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배우들이 개성 있고 예. 일본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런 맞아요.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 반대인 것 같아. 우리나라가 너무 성형을 많이 해서 너무 비슷해 우리나라랑 예. 이제. 배우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성형을 네. 좀 안타까워 사실은 오히려 일본 배우들이 진짜 개성이 더 있는 거예요. 성형을 안 해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배우인데 네. 점이 많아 얼굴에. 일본 사람들은 점을 안 빼요. 안 빼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여배우들은 점을 싹 빼잖아요. 그렇죠. 여배우 말고도 뭐 다 점 빼잖아요. 점 네. 있는 사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길거리도 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자연스러운 얼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성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주인공으로서 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스무 살인데, 만약 여주인공이 스무 살인데, 쌍수하고, 이런 코 높이고 이런 느낌이면은, 뭐 더 이쁠 수야 있겠지만, 그런 배역이랑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딱 인형, 살아있는 인형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보는 내내. 그런 극찬을 엠님이. 좀 되게 이쁘던데. 아무튼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보고 딱 반하죠. 이제 남자들은 원래 거기서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들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제 방송 듣는 남성분들은 이 여자한테 지하철 타다가 예쁜 여자를 봤을 때 돈을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다들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다들 하지만 다들 안 했어.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5%는 못 하거든요. 남자들이 힘들죠. 힘들죠. 네. 옛날에 CF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나 먼저 내린다고 그 얘기요? 버스에서 그 얘기했다가 어쩌라고 그 M님은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 길 가다가 저 사람한테 번호 물어볼까 말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죠. 아니요 있어요? 생각도 그런 생각이 나본 적 없어요. 왜요?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당해는 봤죠.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받고. 저는 그런 것도 이게 지금 영화니까 처음에 예쁘지만 그거 보는 내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저 영화니까 저러지 이러면서 왜요? 아니 뭘 첫눈에 반했다는 게 왜 네. 첫눈에 반해? 예뻐서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를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왜 뭘 반하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투 얘기하는 것 같아. 미투. 아니 그 미투랑 다르죠. 아니,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줘요. 그런 경우가 네. 많은 여자들이 그러지 않을걸요? 요즘 같은 경우 많이 줘요. 그래요? 네. 해보셨구나. 그래요? 아니, 저는 안 해봤는데 왜 안 해보셨어요? 예? 네? 왜 안 해보셨어요? 차쌤 솔직히 네. 이제 턴업시다. 턴업 갑시다. 아니 차쌤 그 커밍아웃 하세요 이제. 커밍아웃이요? 네. 전 남자를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 커밍아웃 말고 버스에서 네. 네? 했던 거 얘기하세요, 빨리. 버스에서요? 예. 저는 주로 걸어 다녀서. 버스를 안 타고 다닙니다. 그거보다 남자들 하면은 많이 주나 봐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전화 네. 어떻게 만났어요 물어보면은 가끔 있어요. 어 그래요? 예. 네, 네. 좋대요? 좋으니까 만났겠죠. 그래서 저도 네.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 주는데 애인만 안 주는 거야. 저는 오히려 더 왜요? 이렇게 막 좀 제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다 주는데 애인만 안 주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 있네요. 그게 관 때문에 안 주는 건가? 제 생각에는 물어본 사람이 별로라. 만약 잘 생겼어 봐요. 안 주나? 미리 가서 얘기하는 거냐? 안 받으실래요? 대부분 근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적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 예. 그럴 수밖에 없어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배경이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남빠라고 하는데, 일본 용어로 길거리 헌팅을 네, 네, 네. 남빠라고 많이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요새 그렇게 많이 한대요, 오사카에서. 일본 여자한테. 길거리에서 번호 물어보는 거. 이게 약간 문제시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뭐, 근데 그렇게 해서도 많이 만나나봐요, 실제로. 일본 여성분들이 호기심에서 또 많이 주고 하니까. 아, 성공률이 높대요? 생각보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차선 그래서 일본 자주 가시는 거 아닌가, 지금? 저도 좀, 예, 번호를. 예, 네, 좀 받아와야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생각을 하죠. 저 이제 여자가 내릴 때 나랑 같은 데서 내리면 이제 물어봐야겠다. 이제 타카토시가 같이 내려서 이제 번호를 물어보죠. 약간 좀 뻘쭘하게. 네. 그러겠죠. 그때 뻘쭘하겠죠. 이제, 네. 후쿠즈 에미가 핸드폰이 없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근데 이제 타카토시는 자기가 차인 줄 알고 실망해서. 되게 너무 실망한 표정이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어. 놀랬어. 네. M님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을 크게 했나요? 아니면 욕을 하고 갔나요? 욕까지. 에이, 안 받고 왔다. 제가 그러기 전에 소리 지르고 제가 먼저 뒤돌아서죠.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 뒷상황도 안 봤네. 아, 자세히 봐야죠. 이렇게 타카토시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을 때, 아, 천천히 뒤를 돌아보고, 저렇게 웃으면서, 아, 난 핸드폰이 없어요. 이랬어야 되는데. 잠깐 같이 옆에 앉는데? 네,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죠. 다음에 또 보자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눈물을 흘리죠 여자가 네, 맞아요. 네. 저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가 안 됐죠. 그렇죠. 전 일단 그 자체부터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 번호를 주는 것부터. 네, 아예 번호를 안 줬지만 뭐 그러고 나서 아, 또 앉아 있고 이러길래 그러는데 여자가 왜 눈물 왜 뭐 자꾸 울보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엄청 슬픈 장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타카토시가 이제 등교를 하죠. 이제 학교에서 조정석을 만납니다. 네, 맞아요. 조정석이라. 건축학개론에서 조정석 역할. 납득이. 납득이랑 너무 닮은. 예. 우에야마 쇼이치 역. 쇼이치라고 친구가 나오는데 조정석이랑 외모도 닮은 데다가 약간 말투나 행동이 그리고 닮았어요. 그렇게 일본의 조정석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요? 네, 실제로도 그러고 역할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한대요. 요새 좀 청춘물에 좀 나오거나 뜨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제 주연도 맡고. 진짜 납득이었네, 걔가. 네. 그래서 뭐 털어놓죠, 타카토시가. 친구는 이제 쇼이치는 남바다 막 이렇게 헌팅했다 이렇게 놀리는데 타카토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헌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타카토시가 동물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딱 거기서 에미를 만납니다. 네. 어떻게 놀래죠 이제 타카토시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 그림을 보자마자 이 그림 교실에 걸려 있는 그림이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했더니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얼버무립니다. 전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냥 길거리 가다 만난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아 역시 영화니까 이렇게라고 처음에 넘겼어요. 영화면 더 안 만나야 되는데 약간 천밀밀같이 이렇게 더 만나는 게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왜요?
그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해하면 봐야지. 안 되는 거야. 네. 네. 이 영화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감정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걸 봐야지. 거기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또 헤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카토시가 약속을 잡으려고 하죠. 이제 쇼이치가 도와줘서. 네. 그래서 전화를 직접 걸어서 다음날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약속을 잡고 다음날 데이트 장소에 미리 가서 미리 다 납득이가 미리 그렇게 남자는 미리 가서 장소도 다 알아봐야 되고 뭐 다 해봐야만 여자가 어벙이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 준비하면서 다 미리 먹을 것도 사 먹어보고 다 미리 나가서 해보자.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먹어보기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장소 섭외나 뭐 이런 거는 하는데 먹어봐야죠. 먹어봐요? 맛없으면 어떡해요. 그 정도 네. 그 준비성이 철저한 성격이 있죠. 인수. 인수라고 봐야 되나요? 네, 완전 인수 유형이에요. 근데 준비성이 너무 철저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가? 경험도 없고, 스무 살이니까. 첫 데이트니까. 예. 네. 그쵸. 네. 여성분들은 어디 갔는데, 이제 첫 데이트에 누군가를 만나서 어디 갔는데, 남자가 능숙하면요. 잘 알고 능숙하면 전 여친이랑 다 간 겁니다, 거기가.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도 여성분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쵸? 네. 리드 해주는 게 좋지. 어디 가지? 뻘쭘하게 가만히 서 있으면 좀 답답하지. 근데 남자들은 그게 싫거든요. 이게 여성분과 남성분의 차이인데. 네. 내 여자친구가 전남친이랑 갔던 데 가는 걸 싫어해요, 남자들은. 거꾸로. 싫죠. 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되네요.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는 거지, 뭐. 몰랐죠. 모르고 다 속는 거죠. 아, 옛날에는? 네. 다 속았죠. 여기, 어디 가면 여기 가고, 어디 가면 여기 가고 하는 거 보면, 이제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에미를 거기서 또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만나죠. 그래서 이런 예쁘게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 거기 배경이 전부 교토라서, 네. 일부러 그 섭외를 많이, 장소 섭외를 많이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느낌이 아니라 조금 한적하고. 맞아요. 도쿄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데이트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네. 예. 이사하는데 이제 에미가 열심히 이삿짐도 날라서 도와주고. 거기서도 또 조정석이 같이 도와주고. 네. 딱 나오는 사람이 딱 세 명이에요, 영화에. 네. 그러니까 저도 아니 여기 참 사람 없다. 이삿짐도 세 명이서 할 수 있나? 원래 우리나라는 보통 옛날에 이사할 때 아저씨들 냉장고 나르다가 허리 부러지고 막 이런 허리 삐끗한 아저씨들 보통 나오는 뭐 어르신들도 없어. 맞아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 나오잖아요. 나중에 부모님 잠깐 나오긴. 부모님 잠깐 나오고 뭐 그런 장면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삿짐 나르는 장면이나 이사도 하고 뭐 그런 장면도 좀 다 예쁘게 표현했어요. 일상의 모습을 뭐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어렸을 때 독립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예쁜 집에. 집값이 비싸서 안 돼요. 거기는 현실적으로. 또 살만하게 꾸며놨더라고요. 걔네들은. 그 정도면 뭐 월세 한 200 줘야지. 그 쇼이치 네. 친척 건물이라고 하니까 싸게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지. 우리나라에서요? 그래도 시세대로 좋겠죠. 뭘 싸게 들어가요. 영화니까 예쁘게 나온 거지. 아 그런가요? 아 우리나라도 더 좋은데 싸게 있어요. 저쪽 지방 가면은 전남 쪽으로 가세요. 전남에서 저 댓글 달려요. 아 왜요? 아니 집이 싼 게 왜 나쁜 얘기야? 집이 싸면 좋은 거지. 아무튼 거기서도 예쁘게 좀 네. 연애하고 이제 타카토시 머리도 잘라주고 에미가. 에미가 그 미용점 그 전공이라고 했고 네. 타카토시는 미대생이죠. 네. 머리를 잘라주면서 또 울죠. 이삿짐 나르고 나서도 또 울고.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네. 따지면 말이 안 돼. 왜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면 이해가 되잖아. 아니 미용 전공인데 네. 어떻게 지금 시간은 그러니까 다른 반대로 흐르고 아예 있는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건데 시간은 반대로 흐르는데. 네. 미용을 할 줄 알다가 점점 못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아, 제가요? 네. 네. 그 5년에 한 번씩 만났을 그 지점에만, 이거 지금 미리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말해도 되죠. 거의 다 했는데. 그 지점에 만났을 때만 서로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고,
저도 처음에 그래서 볼 때,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아, 제가 그 설명... 벤자민 버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었어? 예, 예. 다시 설명을 해드려요. 아, 그럼 이해를 좀 도와주세요. 네,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면서 할게요. 그러면서 에미가 타카토시 집에서 놀다가 수첩을 놓고 가요. 그 다이어리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보낸 시간들에 대한 자세한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타카토시가 그걸 보고 놀래요. 뭔가 예언서 같이. 예, 차쌤의 책인가? 예언서 같이 차쌤의 명리책 같은 건가? 이거 봤는데 깨알 광고. 예, 봤는데 아니고 이렇게 지난 이야기나 앞날의 이야기가 다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를 못 했죠. 당연히 못 하지. 예. 우리가 보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에미가 딱 전화를 하죠. 공중전화에서 타카토시한테 그 다이어리 봤냐고 하니까 봤다고. 그래서 다음 날 다 얘기를 해 주겠다 하고 다음 나올 때 그 상자를 가지고 나와라. 예전에 자기 귀인이 귀인 천을기 준 상자를 가지고 와라. 굉장히 사주적이네요. 네. 그것도 놀랬어. 저는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아침 6시에 만나자 그래서 돈을 냈어요. 네, 맞아. 그래서, 밤 12시에 들어갔는데 아침 6시에 어떻게 나가요? 놀라는 포인트가 다 달라. 네, 저는 되게 놀랬습니다. 밤에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자 잠을. 잠을 못 잘 텐데 아침 6시에 나오라 그러면 한 30분밖에 못 자고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뭐 학교로 나갑니다. 학교로 가서 이제 서로 만나서 에미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네. 그 얘기가 칠판에다가. 칠판을 근데 진짜 그린 건가 그게 너무. 아니 그림을 그렸던데 그것도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긴 한데 그게 아무튼 완전 어떻게... 설명충이야. 이걸 다 해줬어. 예. 서로 시간이 시간의 흐름이 반대인 세계에서 나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차원이 다른 거. 그러면서 5년에 한 번씩 지구와 달이 어떻게 뭐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는 그거는 뭐 과학적이진 만들어낸 않지만. 거니까. 네. 근데 전화도 돼. 전화요? 전화했잖아. 아니 전화가 12시 전에. 그 시대 때 한 거예요. 네. 아, 그 시대 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화기가 딱 12시 넘어가니까 딱 사라졌잖아요, 에미가. 수화기만 남고. 그래도 미용은 이해가 안 돼. 아니 들어보시면 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서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돼 있는데 5년마다 만나죠. 네, 타카토시가 5살일 때는 에미가 35이고 그러면서 점차 나이가 동갑일 때 딱 20살 때 만나는 거예요. 그치, 20대 때 도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5년마다 만나니까 네. 여자애가 학생이고 맞아요. 그 타카토시가 뭐 35이고 25이고 이럴 때도 만나잖아요. 만났어요. 예. 자꾸 5년마다 만나긴 만나죠. 만났는데 결혼 증여처럼. 예. 근데 한 달의 기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한쪽은 미성년자, 한쪽 성인이라 이게 범죄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랑이라는 그리고 뭔가 30일이라는 딱 그 한정된 기간에 예. 사랑을 했다는 게 여기 이 그게 포인트인데,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인데, 네. 거기다 이제 시간을 거꾸로 가게 만든 걸 이제 붙인 건데, 그게 네. 약간 억지성이 있는 거지. 뭐, 그냥, 그러려니 보세요. 아, 나 그 미용이 자꾸 이해가 안 돼. 왜요? 아, 미용을 할 수가 없어야 돼. 왜 할 수가 없어요?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왜 할 수가 없는지. 아니, 미용을 배웠는데, 네. 자기는 어려지니까 미용을 네. 점점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래봐야 되냐고. 기간이 한 달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죠. 왜 이해, 자유님이 잘못 이해한 게, 네. 시간의 흐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후쿠즈 에미가 18살 때 미용을 시작했으면, 20살 때는 당연히 계속 남아있어야죠. 근데 그 세계에는 나이가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더라도 그래봐야 하루인데, 20살 아직 20살이고 20살 이전에 배운 건 근데 아직 기억이 남아요. 우리 이런 설명은 솔직히 영화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네. 아, 나 공대생이라는데 그거를... 계속 그 머릿속에 그게 남아. 이게 안 맞는데 안 맞네. 왜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맞는데. 아무튼 넘어가시죠. 네, 그렇게 네. 해서 서로 들어보신 분이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계기가 타카토시가 5살 때 에미가 구해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나중에 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그라미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거야. 여자애가 다섯 살일 때 남자가 구해줬고. 맞아요. 딱 동시 타이밍에. 그래서 서로 이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네. 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그 상자 있잖아요. 귀인이 준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진이 딱 나와요. 사진이 타카토시랑 애미랑 타카토시 부모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분명히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아직, 그 네. 사진이 있으니까 네, 네. 어차피 따져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사진 봤을 때 아 사실은 타카토시의 저도, 동생인가? 저도 뭔가 이 무슨 뭐 대단한 비밀이 나타난 줄 알고 네, 대단한 형제인가?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였으면 분명히 그리고 또 그 뒤 그 밑에 또 무슨 다른 사진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건 없었어. 아니면 이렇게 오려가지고 되게 허접하게 오려를 붙인 거 그런 건 아니었고 네. 네, 진짜로 그러긴 상자가 참 컸죠. 사진 네. 한 장 들어있는데 미래에서 그리고 게다가 그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고 다섯 살 때부터 스무 살이 될 때 동안 그걸 고의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안 열어본 사람이 대단합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데 원래 사람들이 진짜 인수남이네요. 시키는 대로만 에이. 진짜 하네요. 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참 착하게 안 열어본 타카토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 본명은 후쿠시 쇼우타고요. 사주를 보면은 본원이 계유년 정사월 신의 일주고요. 차력법이 계유년 기미월 경자일주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좀 깔끔하게 생긴 상이에요. 사주 자체도. 그래서 좀 멀쓱하게 생겼어요. 남자가 맞죠? 네. 멀쓱하게 생겼고 너무 말라서 좀 그렇지만 근데 일본 남자 배우들의 특성이죠. 네. 젊은 남자 검은 머리에 너무 마르고 어우. 네. 좀 머리가 원래 다 그런 것 같아. 일본 남자 배우들은 대부분이 좀 그래요. 네, 헤어스타일을 약간 더벅머리 스타일인 거지 좀 깔끔한 스타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리고 꼭 얼굴이 이렇게 볼을 쏙 들어가게 그렇게 마른 게 좋은가? 근데 후쿠시 쇼우타가 그냥 연애가 중계같이 나온 걸 봤거든요. 네. 거기서는 훨씬 잘생겼어요. 이 영화보다. 여기서는 그냥 그 뭔가 순박한 청년처럼 나오려고 어리버리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리버리로 네. 연출한 것 같아요. 얼빵하게 보이려고 그런 거지. 실제로 연애가 중계 같은 거에서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한참 떠오르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되게 멀끔하게 꾸미니까 그냥 진짜 잘생겼어요. 훨씬.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모습은 뭐 배역이지 그게. 실제 모습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를 보면 주로 관과 인수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주는 꼭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건 다 보는 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좀 끼도 많고 오히려 네. 좀 그런 사주예요. 경자일주인 것만으로도 끼가 많지 않나요? 꼭 그것만 가지고만 보진 않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유형의 사주는 맞아요. 이 사주가 연예인의 재능도 있고요. 그런 끼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을 보면은 이 어렸을 때 또 절묘하게 들어왔어요. 18세 대운에 재성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후에 본원을 보면은 이런 재성 대운도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연예인 하기에 그런 것도 아주 도움이 됐고요. 외모도 좋을 수 있고요. 나름 좀 능글맞고 좀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주가. 네. 이 사람이 원작을 읽고 네. 안경을 끼고 원작을 읽는데 안경에 눈물이 막 고여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다던데요. 아 그래요? 네. 본인 말로는. 그럴 수 있죠. 저도 한번 원작을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쿠주 애미 사주도 볼게요. 사주 본원이 병자년 경인월 개미일주고요. 차력법이 병자년 신묘월 경호일주. 야, 예쁠 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맞죠? 네. 쥐드래곤이랑 열애설이 있었죠? 네, 네. 네. 사귀었다고 하는데 그때 근데 쥐드래곤이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네.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진짜 사귄 건가? 제대로 바람 폈다. 아니면 뭐 좀 그 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디 뭐 시상식 같은 거였나? 거기서 고마츠 나나가 네. 지드래곤이랑 인사하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쑥스러워하고. 진짜 개미일주잖아요. 이 일본 네. 여배우 중에 정말 많은 저희가 그동안 일본 영화 있을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개미일주에 외모도 당연히 이쁠 수밖에 없고요. 나름 좀 글래머틱한 사두에 약간 개미일주의 이런 시크한 맛이 모델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진상에 그게 잘 드러나니까. 어쨌든 모델들은 방글방글 웃진 않으니까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잘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경호가 이쁜 건가 개미가 이쁜 건가? 둘 다 이쁘죠. 네. 그러니까 저런 외모가 나오죠. 경호가 더 센가요? 절묘하게 섞였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냥 얼굴만 봤을 때는 엄청 이쁜 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전체적인 솔직히. 게 이쁜 거죠, 뭔가. 저희가 외모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외모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에서처럼, 사람의 외모는 정말 얼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이 보이잖아요. 네. 여러 얼굴이 보이니까. 목소리랑, 실제로 여기 영화에서도 말투 있잖아요. 말투랑 표정. 표정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일본에서는 이런 스캔들이 터져도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전혀. 일본 사람들은. 나이도 23밖에 안 되는데. 네. 앞길이 창창하고만. 되게 철들어 보이잖아요. 이런 개미 일주들이 좀 더 그런 이미지를 줘요. 철든 느낌 어렸을 때. 남자든 여자든. 좀 더 어렸을 때 철든 느낌. 애들 느낌은 잘 안 나요. 그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좀 그렇다는 거. 좀 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더 다 큰 성인 느낌 생각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은 거예요. 연예인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철들잖아요. 철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고생도 많이 하고 경험이 좀 더 많은 일주예요. 개미 일주들이. 김민희도 개미 일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갑자기 유아인이나 예, 철든 느낌 있잖아요. 얼굴은 동안이라도 연예인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정석도 한번 볼까요? 쇼이치 본명은 히가시데 마사이로. 예, 사주 본원이 정묘년 개축월 병술일주고요. 차력법이 무진년 을묘월 임신일주입니다. 오, 임신일주에 을묘월 사주 좋죠. 네. 약간 하정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차력법이 을묘월이고요. 하정우는 갑인월이었을 거예요. 임신일주에. 약간 하정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그쵸. 뭐 연기력도 있으면서 약간 좀 수더분하기도 하고 수더분하고 건들건들거리는 성격. 맞아, 약간 건들건들거리는 게. 약간 좀 말도 재밌게 하는 스타일의 그런 유형이죠. 네, 이런 느낌이. 그러면서도 약간 지적인 느낌도 있고, 사람이 약간 가벼우면서도 지적인 느낌이 있는. 약간 하정우도 약간 그렇잖아요. 네, 마냥 가벼워 맞아요. 보이진 않잖아요. 그게 약간 차력법의 수의 느낌도 있고요. 수일간에 본원에서도 병술일주들도 좀 그런 뉘앙스를 많이 줘서 역할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사진은 연기력도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이가 더 들면은 결국엔 연기력으로 좀 많이 돼 있는 배우가 될 것 같아요. 나이가 꽤 많아요. 그러게요. 네, 남자 주인공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서도 실제로 더 들어 보였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아, 그래요? 네. 더 들어 보였고, 제 생각에는 이 배우는 나이가 먹으면서 더 익어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납득이도 늦게 떴잖아요. 조정석도 그렇죠. 그렇죠. 그 얼굴 상들이 처음 약간 그렇게 늦게 뜨는 상인가 봐요. 원래 노안들이 잘 안 늙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도 있고 아마 연기력으로 아마 외모보다는 이 친구도 처음엔 연기력으로 더 중심 잡고 가서 그런지 좀 더 늦게 뜬 것 같아요. 연기력은 완성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사주들은 다 좋은 사주들이라 너무 극단적으로 보기 쉽게 딱 아실 것 같아요. 이 남자 주인공 사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머지 사주들은 너무나 쉽게 좋은 사주인 걸 구분할 수 있어서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인 타카토시가 이제 충격을 받죠. 네, 놀라죠.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보통 사주에서의 앞날만 맞춰도 다들 그렇게 신기하는데, 예, 아예
이게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겠죠. 그러고서 뭐 아무렇지 않게 또 데이트를 하다가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타카토시가 또 그게 떠오른가 봐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저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 각본대로 하는 것 같고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했겠죠. 그러면서도 어제 나랑 보냈던 시간을 지금은 기억 못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약간 추억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겠죠.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카토시가 시무룩하게 있는데 이제 빨래방에서 코인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코인 세탁방? 네. 코인 세탁방에 앉아 있는데 쇼이치가 와가지고 뭐 다 텄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타카토시가 또 시무룩하게 있죠. 쇼이치가 무슨 얘기를 했죠 거기서? 아, 뭐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남자 주인공이 그랬더니 그 쇼이치가 하늘을 보면서 달과 지구도 같이 만나진 않지만 서로 공존하잖아.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쇼이치가 이제 생각을 하죠. 아, 결국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애미였구나. 아름다운 애미야. 애미님이에요? 애미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미안해하죠. 저도 되게 미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그렇죠. 거기서 남자들이 공감하고 맞아요. 울고 이랬다니까요. 딱 거기서 맥을 딱 짚습니다. 꼭 울었다기보다도 그런 여자를 원하는 거지. 그렇기도 하면서 약간 되게 슬프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저도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만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슬픈데도 그 눈물을 보이지 않고. 예, 보통 여자친구 같으면 길거리 같이 가면 덥다고 짜증내고 춥다고 짜증내고 막 이런 게 보통인데 힘들면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뒤돌아서 눈물 조금 짜내고 이 정도니까 이제 감동. 그러면서도 밝게 웃어주려고 노력했던 게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건 남자건 여자건 네.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다 감동하겠죠 사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눈치를 챈기도 어렵죠. 그렇죠. 대부분 에. 그렇지 않죠. 에. 몰라준다고 싸우지 또. 틈만 나면 싸워요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시간 개념에 대한 게 환타지가 아니라 이 자체가 환타지야. 맞아요. 청춘 환타지. 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냥 일반적인 연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냥 한 달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흘린 거야. 그렇기도 하고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래 사귈 때 한 달 뭐 이때가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얘네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면 이제 뭐 다 과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너무나 현실적인 거 좀 접어두고 아름답게 현실과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너무나 좀 시간을 귀하게 보내죠. 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나서 에미가 눈물을 흘릴 때는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네. 네. 그러면서도 타카토시도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타카토시의 시선에 에미를 만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에미 입장으로 맞아요. 가죠. 에미 입장에서 정방향의 모습으로 저 사람이 끝인데 나는 시작인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맞아요. 이제 에미 입장에서는 이제 지하철을 타서 미리 알아가지고 지하철을 타서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그 부분도 되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장면이잖아요. 네. 훨씬 아름답게 또 그게 더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네. 마지막 장면. 맞아요. 뭐 나머지 내용은 좀 그냥 저희들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직접 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아름답고 이런 영화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생각보다 슬픈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는 끝을 알고 남자를 사귀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3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면서 맞아요. 그러면서도 더 잘해주고 사랑을 해주려고 하고 제가 약간 애미의 네. 입장인 것 같아요. 갑자기 헛웃음 먼저 왜냐면 네. 왜요? 사주를 보고 사주를 보고 너랑 나랑 딱 이만큼이다. 아,
기간 정도는 7월 달에 뭔가 헤어지는 분이 있다. 아니면 제가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어떻게 나도 애미 같아 내가. 제가 애님한테 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거를. 네. 상담 같이. 네. 네.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애미의 느낌이 아니었나요? 어느 정도는 그랬지만 그래도 네. 끝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 끝은 나겠지만. 네. 그렇죠. 이 사주를 보면 약간 진짜. 애미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뭔가 뭔가 실제로 애미도 영화상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초월한 느낌이 있긴 있었잖아. 타카토시만 그렇죠. 막 구구절절 애절하고 맞아요, 그러지만 맞아요. 애미는 뭔가 다 알면서 그냥 눈물을 고개 끄덕이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실제 사주도 약간 그래요. 좀 더 이제 좀 더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예측이 일부 가능하니까 자기 인생은 더 쉽거든요. 이제 과정이나 모습들이 보이니까 좀 더 애미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거꾸로 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전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게 속담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또 그거랑도 왜요? 왜 약이에요? 동시에 같이 미래를 하면 불행한 미래를 하면 괴롭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후에 죽을 거야 라면 그거를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알고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죽음하고 또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뭐 죽음이나 헤어짐이나 뭐 하여튼 미래를 안다는 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건데 이제 보통 사람의 개념은 미래를 너무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결말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요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신주의 말이 좀 생각났던 게 꽃이 피려고 피는 게 꽃이지 지는 거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게 맞아요. 저도 인생을 볼 때 결말을 보고 가지 않아요. 결말은 다 죽는 건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그냥 전부 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일부 과거도 중요해.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 다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뭔가 진짜 결말만 해피엔딩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오해인 것 같아. 그냥 분기로 나눠서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면요 되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잘 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난 잘 살았다 그랬을 때 후반부의 인생 말미에서 잘 뭐 고생하면 되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왜 괴로워해? 이미 자기 인생에서의 절반은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걸로 감사할 수는 없나? 없죠. 왜요?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온실 속에만 살다가 네. 바깥으로 나오면 춥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반대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거지. 다 자유님이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 이미 그 인생도 행복하게 없지만 네.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 생각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깨닫고 바뀌어야죠. 그렇죠. 이미 나는 그 인생의 뭐 70년의 시간 중에 30년을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40년 뒤에도 고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이거를 영원히 난 불행해 그 다음을 유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 살면은 되게 즐겁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선진국에서 태어나다가 그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산다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느끼는 게 틀린 거지. 받아들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느낄 때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어차피 살 거잖아요. 안 죽을 거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쵸.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 되게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아는 게 더 낫다고. 사람마다 봐요. 틀리죠. 그거는. 그거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눈 감는 딱 순간 있잖아요. 되게 후회할 겁니다. 그거를 내가 몰랐다면. 근데 알았다면은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애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주적인 관점이랑 접목해서 맞아요. 누군가 사람을 만나든 내가 뭔가를 하든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죠. 맞아요.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시면 진짜 이게 거꾸로 보여요. 인생의 흐름이 애미같이 거꾸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정말 소중하죠. 네. 하루하루 맞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모든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알차게 보내잖아요. 네. 30일 동안 데이트를 30일 다 합니다. 정말 알차게 보내는 네. 그렇게 귀하게 보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봤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만약에 얘네들 입장이면 너는 어떨 것 같아? 그렇게 사랑을 할 거야? 왜냐면은 30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준비한 시간이 길잖아요. 5년, 5년마다 서로 그 접점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어떤 뭘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30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 근데 이게 서로 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네. 이거 영화를 봤을 때 처음에 한눈에 반한다는 것도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네. 않아서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봤지만, 아, 저 남자가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의 끈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영화였어요.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저 궁금했던 거 있어요. 네. 차쌤은 이런 왜 시간 여행이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게 사주적인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시간 여행을 그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 운명론적인 게 맞아요. 많잖아. 맞아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 운명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운명을 표현했을 때 되게 짜임새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게 사주를 볼 때도요. 제가 만세력을 여러 개 놓고 보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봐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명은 정말 구멍이 없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없어.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요. 그랬을 때 되게 짜임새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많이 그거가 보여요. 사주랑 비슷한 느낌이. 그래서 훨씬 재밌게 흥미롭게 보여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운명론적으로만 사주를 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사주를 보면 또 마음이 편해지니까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버리니까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받아들임이 좋은 거지. 그렇지. 사실은 보통 사람들 사주 잘 모르면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래서 첫샘을 찾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 되면은 알아요 그거를. 시간이 지난 후에 아. 어떻게 얘기를 이 얘기가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었던 네, 영화였어요. 네, 간만에 제가, 밝은 영화를 네, 제가 추천한 영화인데 좀 저희들이 영화 하는 패턴이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서 늘 조금 우울한 느낌도 있고 막 복잡한 느낌도 있고 이래서 조금 한번 바꿔봤습니다. 스타일을 바꿔서 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는 이제 영화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올 겁니다. 네. 네. 그거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Coming Soon. 네, Coming Soon.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대충 방송을. 네, 영화 방송을. 네. 이전에는 팝 방송 했었잖아요. 네, 그쵸. 팝. 네, 자유님과 그랬을 때.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